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 오지어 마우스님께서 입양하셔 새로운 업데이트 떡밥과 함께 선물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맨날 지각이세요 맨날. 잠시만 이 소리는. 아니 오지어 마우스님. 오지어 마우스님. 어이. 아니 얘는 호박떡이잖아요. 어 호박떡. 할로윈 때 볼 수 있는 호박떡이야. 호박떡. 대박이네요. 네, 그렇지. 호박떡이야. 어우 힘들어. 어우 호박떡. 와 이 박스는 뭐예요? 아 이게 바로 그 택배야. 택배 호박떡이라고 써있네. 자, 이 박스는 바로 네 화석알. 네. 내가 내 오늘 만들 수 있는 종합 패세트. 패세트. 자 종합 패세트. 자 받아라. 얍. 자 종합 패세트고. 네. 그 전에 네. 엄청난 뉴스를 갖고 왔어. 그게 뭔데요? 바로 이번 주 주말에 네. 이번 주 주말에 엄청난 할로윈 업데이트가 있는데 말이야. 네. 그 할로윈 업데이트는 무엇이냐면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네가 빨리 얘기해줘. 알겠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는 레드문. 레드문 빨간 달. 빨간 달. 입양하세요. 빨간 달이 뜨게 되는 건가?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빨간 달이 뜨는 거는 대기 오염이 심해서 그런 거야. 아 옛날에는 빨간 달이 뜨면은 나라에 안 좋은 징조가 생긴다고 막 여겼대요. 그랬구나. 그 입양하세요 해도 안 좋은 징조가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징조 그 무서운 일인데. 그리고 말이야. 네. 아니 저 친구는. 뭐야 저 뒤에. 어? 저 친구는 바로 캐리베로스였고. 캐리베로스. 아니요 캐르베로스예요. 캐르베로스 아무튼 개였고. 여기, 아 근데 여기 마지막에 바로 그 집이 네 이 집이잖아.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데? 이게 제 생각에 어. 이 집은 저희가 이제 아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종류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할로윈형 집이 나온다는 거야? 네. 아, 귀신들은 또 걔네도 사야 돼? 어, 그렇겠죠. 귀신도 파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엄청나고. 또 있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건 뭐지? 짠. 아니, 이거는. 무서운 호박스인데 말이야. 호박. 이 호박스는 도대체 뭘까? 옛날, 이제 작년이죠? 작년 입양하세요 할로윈 때는 뭘 먹었었지 우리가? 우리가 사탕, 여러 가지 그렇지. 사탕 종류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먹었거든요. 저는 그때 사탕 좀 막 날리면서 그걸 먹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지. 이제 그 사탕으로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지, 그랬었지. 이 집이 작년 할로윈 때처럼 상점이라면 어허 상점이라면 이 집 주위에 그러니까 이게 마녀 상점인 거죠. 하하. 그리고 여기에 호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이 호박을 저희가 길가에서 주워 먹으면서 어. 상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호박을 사탕이 아니고 호박을 먹을까? 그 사탕일 것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드는데 그건 호박이라고 생각한다 이건가? 네. 아하 그래 그래 그러면. 지난번처럼 말이지. 그러면 또 이 뒤에 이 집, 이 집이 상점인데 네. 지하에 네. 또 작년처럼 네. 그 시꺼먼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 또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놈의 캐르베로스가 레전드일까? 로벅스일까 달라일까? 제 예상으로는 얘는 이제 로벅스 아니면 그 호박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일 거예요. 이제 패신 거죠. 근데 제 예상 쪽으로는 이제 로벅스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하. 항상 그 저희가 요 젖소알 아시죠? 요 젖소알. 요 꽈매그. 이거 막 그냥 고전이다. 이 썩은 종기한 지나서 다 썩은 거 아니니 이거? 아니거든요. 어 이제 썩은 냄새 나. 들어가 봐. 아, 이 발냄새니 이거 뭐가 좀 썩었다. 이 꽈매그. 꽈매그. 이 꽈매그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엄청난 떡밥들이 막 풀렸었잖아요. 그때 젖소가 저희는 레전더리인 줄 알았는데 가장 먼저 풀렸던 젖소가
그렇지. 알고 보니 희귀였던 것처럼 얘도 초희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레전더리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아하, 그래. 네. 아무튼 yeah. 오늘 내가 너한테 갖다 준 택배는 네. 레전더리 세트였고. 네? 자, 아마 이게 한국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 레전더리로 네? 자, 메가네온 한번 가볼까요? 엄청나죠? 아니, 이것은 네. 도도 네온 세트. 아니, 내가 네온을 만들 수 있는 도도 네온 세트. 아우, 저 빌리느라 엄청 힘들었어. 와, 대박의 운이야.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알을 한 500개 깐 것 같아. 500개나요? 어, 그것뿐이 아니지. 또 있어. 잘 봐. 응? 그것뿐이 아니라고요? 잘 봐. 와! 티렉스도 준비해놨어. 아니, 티렉스 이건 세 마리에다가 오른팔은 이것도 몇 마리예요? 대박. 그러니까 그래도 메가네온 세트가 완성이 됐거든. 자, 한번 가볼까? 오케이! 자, 메가네온을 궁금해하시는 독자님들이 많으실 거야. 빨리 가보자. 오케이. 아,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나도 타고 가게. 야, 야, 가자! 오케이, 가자. 근데 이 도도는요 원래 색깔도 되게 반짝반짝한데 야, 메가네온이 된다면? 그러니까 메가네온은 내가 보기 핑크빛일 때 아주 이쁘지 않을까 싶거든, 도도가. 네. 도도가 핑크빛일 때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푸르딩딩 하잖아. 네. 그게 핑크빛 되면 아주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도 메가네온이 파스텔 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과연 도도의 메가네온은 어떨지. 도도의 메가네온은 어떨지. 자, 한번 전 여기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세팅해 주세요. 자, 메가네온 세팅 갑니다. 어, 오케이. 이 맛에 메가네온 만들죠? 아, 오케이. 두 번째 던져줬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어, 좋아요. 자, 마지막 이 친구는요. 마지막스. 자, 마지막스. 땡겨서 요렇게 해주면. 라라라라라라라. 룰루루. 과연. 나와라. 우와. 비켜 호박닭. 아, 뜨거. 자, 메가네온 나왔고요. 야, 파스텔 톤이네요. 어, 변한다. 와. 어. 완전 예쁜데요? 자, 파스를 바른 것 같죠? 네. 파스요? 아, 그거 좀 말이 심하고요. 어, 그런가요? 아, 호박떡 저리 비키세요. 제 코로나 걸렸어요 지금. 아, 진짜 코로나. 호박떡 좀 아프니까 좀 들어가 있으라고 그럴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오! 너무... 야, 역시 핑크빛일 때가 역시 이쁘네. 그렇죠. 오, 주황빛이랑 붉은빛이랑 좀 움직이지 말고 좀 보여줘! 아, 알겠어요! 자, 그럼 약간 자세히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오케이, 오! 와, 너무 예쁜데요? 역시 핑크빛일 때가 이쁘네. 그렇죠. 핑크빛이랑 주황빛에서 다시 빨간빛으로 넘어갔다가 넘어가다가 자, 눈끼리 하게 됐다가 눈끼리 하게 됐다가 초록색 됐다가 초록색 됐다가 다시 파랑색 됐다가 보라색 됐다가 핑크색 됐다가 아이고 핑크빛일 때가 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는 살짝 조금 빨간색이 많이 섞인 핑크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정면 콧구멍 어떻게 디테일이 살았나? 콧구멍 아직 콧구멍 디테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직 예, 이번에 어, 화석알의 공룡 애들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네. 디렉스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디렉스 메가네온스. 디렉스 메가네온스. 자, 디렉스 메가네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네온 애들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아, 우리 왕사 그걸 깜빡했어요. 네온을 만들어서 네온을 키웠어야 되는데 아, 이런 정말. 자, 그럼 네온을 일단 어쩐지 네온이 딱 봤는데 세 마리밖에 없더라. 자, 네온 세 마리고 이제 네온 한 마리면 네온 네 마리 되잖아. 그 네온 네 마리 그냥 한 마리만 키우면 이제 메가네온 되는 거잖아. 아, 그거 같은데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야? 아, 이왕 주실 거 한 번에 더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알을 한 500마리 깠다니까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유, 500마리예요. 방법이 없어, 500마리. 오! 오케이, 티렉스 오셨군요. 야, 언제나 자, 봐도 예쁜. 자, 티렉스는 다시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아려랑? 진짜 티렉스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 도도는 망이야. 도도는 지금 막 남아 돌아서 나 진짜 막 그냥 집안에 깔아놓고 있는데 티렉스는 정말 안 나와. 그러니까 500개 정도를 깠는데 500개 정도를 까니까 티렉스는 꼴랑 16마리, 17마리가 나왔고 도도는 500개를 까니까 20마리 정도 나오더라고. 20마리? 어, 도도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티렉스는 아, 진짜 안 나와. 그러니까 이번 확률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게
아주 꿀팁이 있어. 뭔데요? 꿀팁. 자, 알뽑 문제 가서 얘기해 줄게. 알뽑 문제 갈까? 네. 하나, 둘, 셋, 뿅. 어우, 도착했네. 도착. 자, 여기서 이 전설을 잘 뽑는 방법이 있어. 뭔데요? 방법은 뭐냐면 이 오징어 과학사가 말이야. 네. 한 500개 정도 뽑았다 그랬잖아. 네. 500개를 뽑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전설이 나올 확률이 5%잖아. 네. 그러면 500개를 뽑았을 때 5, 5, 25, 약 한 25개의 전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조금 더 나왔어. 왜 조금 더 나왔냐? 네. 이거를 뽑을 때 하루에 얘를 많이 뽑으면 안 돼. 내가 까다가 좀 느낌이 안 좋다. 네. 그러면 다시 로그 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 전설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 내가 500개를 까면서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독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입양하세요 할로윈 업데이트 떡밥과 함께 도도 메가네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와 진짜 도도 메가네온은 정말 정말 최고였고요. 아 오디오 마우스님께서 이거 알 까가지고 레전더리가 많이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은 꼭 한 번씩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생의 밤에 저자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왕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